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 쳐서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유산소로만 해서 빼면 살이 쳐질까? 웨이트로만 해서 살을 빼면 살이 탄력이 생길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의 피부도 내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서 이제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피부를 갖다가 우리가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어요. 새 풍선을 갖다 후 불어가지고 바로 바람을 빼면 사실 탄성이 죽지 않죠. 근데 후 불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한참 내버려둬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런 다음에 풀어가지고 바람을 빼면 찌글찌글해져요. 탄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 여러분들 뚱뚱하신 친구들 있죠? 하루라도 빨리 살을 빼세요. 그래야 탄력이 빨리 돌아와. 살이 찐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실수록 탄력이 안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이 처질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살을 어떻게 빼야 되지? 유산소를 해야 되나? 웨이트를 해서 살을 빼야 되나? 이런 고민 걱정하실 시간에 그냥 하루라도 빨리 빼세요. 그러면은 탄력이 돌아올 확률이 0.1%라도 올라간다. 아시겠죠? 하루라도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뺀 다음에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풍선도 불었다 뺐다 불었다 뺐다 불었다 뺐다 그럼 탄력이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한번 빼셨으면 유지를 쫙 해주세요. 그래야 탄력이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빼는 게 답입니다. 뿅.